대통령, 정부, 정치권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목이 메이죠.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목이 메입니다. 대통령, 정부, 정치권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익입니다. 국익 없는 국민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국익을 저버리는 정치는 민생을 보탄에 빠뜨립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과 반응에서 좀처럼 국익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국익 대신 선동과 자극, 분열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착잡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은 3도 수능 통제사가 아닙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들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 잘못된 조정, 외교라인 교체를 빨리 해주실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까? 바로 통상보복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치열한 외교전으로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 라인은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 무능한 외교를 이끌었던 외교 라인, 물론 그 정점에는 저는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빨리 풀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경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3천억 추가 추경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품 확보, 자체 기술 개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소홀히 해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추경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응급환자에게 체력장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갑자기 내놓은 일본 통상 추경, 이 추경으로 과연 일본 통상 보복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매우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해야 될 것은 한쪽으로는 외교로 풀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어제 김상조 실장의 발언을 보면 결국 1만원에 대해서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층을 위한 보험령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정부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대신 고집을 하는 황당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제 외교적인 해결과 경제적인 해결이 같이 가야 된다. 경제적 해결의 정답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을 내놓았습니다. 주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법 및 조정, 쪼개기 알바 방지법 도입,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등 이미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분열, 선동으로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기억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비치는 추경도 정치에 끌어다 쓰고 일본 통상 보복 위기도 국내 정치에 끌어다 쓰는 정권이 여야 합의와 협상이라는 기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이 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만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입니까? 청와대는 또다시 청문보고서 협박을 해옵니다.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또 한 번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우파는 괴멸시키겠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힙니다. 오늘 또 하나 재미있는 국회 무시 사태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과방위에서 KBS 양승도 사장을 상임위에 출석시켰습니다. 그런데 KBS 기조실장 문자 한 통으로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여당마저 합의한 출석 약속을 이렇게 과감하게 뒤집는 건 바로 청와대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여당에 의해 국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의회 모욕은 국민 모욕입니다. 그 대가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